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성경 번역,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82학번인데요. 1982년 2월에 지리산 폭설을 했을 때 삼국대교 올라가서 그때 NIV 성경 들고 가서 NIV 성경으로 큐티한 사람입니다. 큐티의 몸이 배인 사람이고 큐티를 어느 순간 하다가 한글 큐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또 신학으로 목사가 되고 했기 때문에 한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한글 큐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한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한글보다는 한글도 비교해야 되고요. 하나만 가지고 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비교해야 되고요. 결국 원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희는 원문 성경 번역도 되어 있고요. 또한 원문적인 그런 의미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뭐 절대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원문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다 번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번역이 뭐 한글 성경 번역이 원문 성경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보니까 제 친구분들이 뭐 이렇게 한글 성경 큐티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사역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127편을 하더라고요. 시편 127편.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한번 시편 127편 오늘의 이 강의의 목적은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다음 한글 성경, 한글 큐티는 부족하다. 원문 큐티를 해야 된다. 이세 가지 목적. 그걸 동시에 이제 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자, 시편 여기 보면 시편 127편입니다. 영어 큐티를 한번 해보죠. 먼저 한글 큐티를 해볼까요? 한글 큐티를 보면요. 자, 한글 큐티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한글 큐티 잠시만요. 예, 한글 큐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글 큐티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시편 127편 1절 한글 큐티부터 해가지고 영어 큐티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27편 1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칭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개역 개정 깨어 있음이 헛되다 제가 번역한 거는 여호와의 집을 안해하신다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면뭐 하시면 하신다면 예,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if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헛되이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있기 때문에 헛되다 수고하는 사람이 그리고 헛되다 그의 모든 감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이유는 원문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1절에만 나와 있고요. 자, 뭐 한글 큐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자, 영어 큐티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쭉 보시면 ASB부터 뭐 온갖 버전 22가지 버전 제가 다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22가지 버전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먼저 그 버전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 여기 버전 킹 제임스 버전하고 일단 여기 나와 있죠. Except the Lord build the house. 이 except를 적었어요. 이것도 이거 영어 성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성경이 좋다, 뭐 영어 성경이 좋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원문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다는 건데 원문 성경은 누가 읽을 수 있느냐? 뭐 신학 공부한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 신학 공부가 아니고 진짜 매일매일 읽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좀 부족하다. 그래도 한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의 주안점은 영어로 한번 읽고 영어 큐티인데 자, 영어 큐티 Except the Lord build the house.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보다는 except 하지 아니하시면 except는 뭐 제외하고 그리고 they labor in vain they build it 그리고 except the Lord keep the city the watchman worked King James 버전 TH가 붙잖아요 but in vain it is vain it is vain이 강조되어 있죠 for you to rise up early so sit up late to eat bread sorrows for he gives his beloved sleep Lord, children are the heritage of the Lord, the fruit of the womb in his reward. As arrows are in the hand of the mighty man, so are children of the youth. Happy is the man, 이렇게 이제 요거는 좀잘돼 있는데, Happy is the man, that had his quiver full of them, they shall not be ashamed, but they shall speak with enemies in the gate. 그렇게 여러분 읽고, 영어 성경을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 성경은 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 큐티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쭉 보면, 영어 22가지 버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22가지 버전. 뭐, 엄청나죠? 영어 성경도 그냥 한 가지 버전만 봐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보면 except가 있지만, 다른 성경 볼까요? 예를 들어가 볼까요? except 돼 있지만, 여기 쭉 가면, unless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갔고요. except. except 주로 뭐 except unless 이렇게 번역했죠. unless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가정법. 근데 NJV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이제 번역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평신도 분들은 영어 성경 버전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만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한 80년대에서부터 NIV는 안 봐요. NASB로 봤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뭘 보느냐면 ESV 이거는 이제 평신도들은 아직도 NIV 본다더라고요. 근데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버전을 어느 걸 보면 좋겠느냐 할때뭐 1611년대 킹 제임스 버전도 보지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한네 가지 버전 이상 봐야 돼요. 그냥 킹 제임스 버전만 봐도 약하고요. 또그 다음에 뭐 JPS 제루살렘 또는 뭐 유대인들의 그런 번역, 직역, 또 70인역 번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보면 보세요.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걸 except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less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날 English는 그냥 if도 괜찮아요. if 만약 if 히브리어는 그냥 im은 if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unless도 있지만 unless가 맞네요. except unless 그래서 if, YLT도 if. 그래서 뭐 불어까지는 들어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여기 except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except도 물론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except 한번 찾아볼까요? 뭐 찾아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 except의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어도 의외로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수 있어요. 사전 안 찾으니까. 근데 쉬운 단어도 찾아보면요, 의외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영어 사전 한번 보죠. except만 찾아볼게요. 뭐 제가 뭐 이거는 중학교 뭐 영어인데, 자 이거는 만약에 이렇다면요, 만약에 이렇다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except는 미국 영어 잉글리시에서 전치사 제외하고는 전치사예요.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면요, 영어 번역 except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원래 원문은요, im은 if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히브리어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영어 큐티니까. 그러니까, 영어 큐티도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한글 큐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나마, 오늘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세우지 아니하시면 면은 그래도 좀 나와요. 나아요. 가정법이니까 앉는다면 그래서 차라리 앉는다면이 나아요.
오늘 한글도 뭐 괜찮네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한글 버전도 보십시오. 개역 개정 제가 번역한 거. 재번역도 제가 번역 다 했어요. 프로그램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정하고 이런 작업 때문에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지 책으로는 나올 거고요. 근데 공동 번역, 시험 번역, 우리 번역, 새 번역 이게 다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이 가정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성경이 일절이 잘 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반드시 뭐더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unless 그다음에 except로 돼 있다. 그런데 어떤 버전은 또 if로 돼 있다. 쭉 보시면 그죠? if. 그래서 사실 if가 더 나아요. 그런다면 그런데 unless except로 번역할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우리가 영어 성경도 다섯 개 이상 버전을 봐야 되고요. 적어도 다른 종류로. 그리고 한글 성경도 한 다섯 개 이상 봐야 돼요. 개역 개정은 거의 비슷하고요. 새 번역이나 이런 또 재번역도 나오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번역을 진짜로 이거 원문에 가깝게 봐야 돼요. 다양하게 이런 필요성을. 그래서 이런 큐티 할때한 가지 버전만 보는 큐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본문을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번역이 꼭 맞는 것도 아닌데 히브리어 그대로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2절만 보면은 이제 나오죠. 자, 2절. 자, 뭐 1절은 그렇다 치고요. 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가보면요. 자, 2절까지만 하면 거의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2절 한번 한글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 눕고 하는 헛되도다. 좀 뒤로 갔죠? 헛되다. 그죠? 한글 표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강조가 돼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는 헛되다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는 샤브, 헛되다, 라헴, 너희에게. 히브리어 그대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쓸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조가 안돼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시편하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다 내놓고 이제, 그런데 그게 보면 강조를 다 살렸어요. 히브리어는 강조가 돼 있죠. 영어도 보면은 좀 강조했잖아요. It is vain, 헛되다, for you. 일찍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원문을 살려줘야 돼요. 영어 성경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한번 보면, 자, 2절에 보면, 영어 성경은 거의 살린대. It is vain, 강조했죠. Sharp,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살렸어요. Sharp. 그리고, It is vain, vain, it is vain, it is vain, it is vain.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만 보면 안 되고요. 영어 성경까지 보면, 그래도 조금 다른 번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꼭 영어를 봐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버전만 보면 안 되고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을 봐야 돼요. 결국은 뭐 원문을 보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더 영어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읽어주면 except 또는 if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Except the Lord build the house, thy labor in vain they built it. Except the Lord keep the city, the watchman worked but in vain. In vain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샤브 그리고 샤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강의를 하면 아주 쉬운데 이게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for you to rise up early, to sit up late, to eat the bread of sorrows. For you he gives his beloved sleep. Lo, children are the heritage of the Lord, and the fruit of the womb is his reward. As the arrows are in the hand of the mighty man, so are children of the youth. Happy is the man that hath the quiver full of them. They shall not be, ashamed, but they shall speak with the enemies in the gate.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 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또뭐 생명의 삶이나 이런 한글 큐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하죠. 그 책을 보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한글 본문만 보면 문제가 됩니다. 한글 큐티 지도자들은 한글만 봐가 큐티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병신도라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원문도 보지 않고 영어도 비교 안 하고 이거는 태만입니다. 태만, 컴플레센시, 하나님 앞에 업무 태만이에요. 이러면 안 돼. 의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 수준에서 행동 안 하면은 책임이 있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결국 오늘 좀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고 특정 누구가 아니고 원문으로 보지 않는. 특별히 한글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한글도 뭐 개역만 보고 개정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글 버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글 버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제가 가진 버전, 개역, 개정, 재버전, 강신태 기버리어, 공동번역, 시험번역, 우리번역, 세번역, 현대번역, 이래 하여튼 뭐 10개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도 10개 버전 나온 거다 봐야 되고요. 영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22가지 버전 보면 몇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번역이. 예, 이런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5절 가지고 이제 하고, 시간이 20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뭐, 3, 4절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요. 자, 5절에 보면, 이것이 전통에 가득 찬 자는 이렇게 돼 있고, 복되도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되다 저 뒤로 갔죠. 근데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뺐죠. 어떤 복되어라. 앞으로 뺀 성경도 있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복되다가 앞으로 온 성경도 있고, 우리 성경은 뒤로 갔죠. 복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이제, 행복하다. 현대에는 행복하다. 야세라가 행복하다. 꼭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복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 성경에도 happy is the man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원문에서는 사실은, 이게 5절에 보면요. 뭐 원문을 제가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일반 평신도가 보니까 아쉐레 하 게베르 하고 blessed is man, happy is the man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ppy 행복하다. 그러면은 아쉐레는 행복하다 또는 blessed is the man 복되다. ESV도 복되다. JPS도 happy 또는 King James도 happy 어느 게 맞다가 아니고요. 다양하게 아쉐레는 happy 또는 blessed 복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Happy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blessed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사진을 하나 제가 금방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형태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사진을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썼어요.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작곡도 했어요. 사실은 시편 127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원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제가 뭐, 이게 찍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잠시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새기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좀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냥 시간 때우기에 그냥 한글만 적당히 읽고 적용하고 그냥 어미만 가지고 어미로 적용해도 이제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요. 예, 제가 이게 지금 안 뜨니까 알수 없는데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 모든 것을 제가 찍어 놨어요, 이게. 그리고 그려 놨어요. 예, 여기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자 여기 보시면. 핸드폰으로 이게 족자가 있죠, 족자. 예, 족자. 예, 족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붙여놨는데, 이게 시편 127편이에요. 5월 30일 날, 5월 20일 날 적었나요? 5월 20일 날. 예, 족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127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읽어보면, 임,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븐의 바이트, 이븐의 바이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보다도 원문으로 봐야 돼요. 영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5절에 blessed, happy 어느 게 맞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될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성경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복되다 또는 뭐 일반 성경은 저 뒤에 가서 복되다. 그래서 이것도 행복하다 복되다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다는 그런 이제 그런 번역 뭐 틀리다 이런 번역이 아니고. 원문 번역 여기 뭐 아쉐레 하 게베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결국은 히브리어 원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제가 찍은 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자 이제 크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거는 뭐냐면 한글 성경만 읽고 그것도 한 가지만 보고 이걸 큐티하고 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의미는 물론 통합니다. 그런데 원문이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라든지 포인트를 놓칠 수 있고 더 깊은 그런 큐티를 할수 있는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언합니다. 한글도 다른 버전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이상 보시고 특별히 지도자는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한 다섯 개에서 열 가지 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비교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히브리어 원문 하나 딱 보시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82년도부터 2월 달부터 영어로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야, 이거 지금 번역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결국 신학을 통해서 원문을 다 번역하고 나서 지금 예, 무려 38년 걸렸는데 2020년 1982년 이후에 원문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 원문 큐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문 큐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마사가 있잖아요. 이 책이 마사가 여기 없네요. 이런 원문 큐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큐티 하면 영어도 하고요. 한글은 물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언제까지 한글 보겠습니까? 제가 1982년도 이전에 제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저는 한글 큐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적어도 영어 본문을 보고 또 원문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글 큐티의 한계 그리고 원문 큐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